그 묘자리 근처 가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각나죠. 네. 두 번째 만난 약초는 지금 여기에 일부러 사실은 심었어요. 그런데 이 약초는 이렇게 햇볕이 짱 하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 기억 있으세요? 그 묘자리 근처 가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각나죠. 네. 묘자리 근처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잘 드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초가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추억 있으신 분? 추억. 이거 뽑아서 꿀 빨아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이게 꽃을 따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이게 완전히 간식거리 정도였죠. 배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냥 재미로. 입맛은 조금. 보양 먹고 컸어요, 우리는 어렸어요. 네, 보양 먹고 컸어요. 자, 이 약초는 그 식물 이름으로는 꿀풀이고 약초 이름으로는 하고초. 하고초라고 그래요. 근데 하고초의 사용 부위가 공원이니까 따면 안 되는데 이 부위인데요. 예, 카메라맨 이쪽으로 봐주세요. 예, 카메라맨은 제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거는 금물입니다. 네. 예, 자, 이 보세요.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꿀풀의 꽃, 이 부위를 하고초라고 그래요. 이 부위를. 근데 꽃이 다 폈나요? 아니면 반쯤 폈나요? 반만 폈는데 일부만. 일부만 폈죠? 네. 일부만 폈다고 칠게요. 이렇게 반쯤 피었을 때 채취하는 게 교과서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 핀 것들이 있나요? 눈에 다 핀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다 핀 거 많이 있네. 자, 보세요. 여기 와보시면 저 카메라 저 따라오지 마시고 그렇게 보세요. 여기 안 폈죠, 이런 거? 네네네. 이게 조금 이게 안 핀 건지 진 건지 뭐 진 거 졌어요? 아, 진 거구나. 아, 진 거네요. 어쨌든 반쯤 피었을 때 채취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쯤 피었을 때 채취하면 말리거든요. 말려버리면 이 꽃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꽃대를 쓴다는 뜻이에요. 꽃대. 이 꽃대를 쓴다는 뜻인데 어떤 효과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고혈압. 맞아요. 고혈압. 지금 카메라맨이 고혈압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말만 하면은 아니 말로 하는 게 쉽지 실제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린 것을 차로 다려 드시면 되는데 해 보신 분 없죠? 환으로만 만들어 봤어요. 차로 드시면 괜찮은데 차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덮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꿀풀을 그냥 음료수 또는 차 마시듯이 드시면은 이게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뭐죠? 저기 혈압약만큼 훅훅훅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약을 먹어도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 있나요, 이거? 소화는 안 되나요? 아, 소화불량에는 좀 해당되질 않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도움이 돼요. 저하증이 아니고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또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눈이 아플 때 쓴다고 돼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눈이 아플 때 쓴다고 돼 있어요. 안압이 높아졌을 때 떨어뜨리는 효능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고초의 효능은 다 떨어뜨려요. 혈압도 떨어뜨리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떨어뜨리지, 안압도 떨어뜨리지 등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뿔난 사람들한테 드시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압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화난 사람들, 화 잘 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고 압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하고초 얘기할 때 그 얘기하죠. 이거 약으로 개발돼서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저도 갑자기 또 그 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데 이거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이 관절염하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처방하는 약이 있거든요. 천연물로 만든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의 주성분이 이거예요.
이거. 그만큼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름 되기 전부터 이거 꿀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옛날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 이것도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니시면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내 몸에 적용해 보는 재미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질문 있나요? 홍춘자님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저는 꽃차 하는 걸 좋아해서. 예, 네, 그러면 꽃차 이것도 꽃차로 해보세요. 예, 이게 지금 다 집 그 재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건 재배잖아요, 사실. 예. 이거 이렇게 몰려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건 재배예요. 재배 가능하죠, 당연히. 예. 그게 질문인가요? 네. 예, 다른 질문은. 예, 야생만이면 어려우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약초 산행하고 있어요. 이제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